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32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놋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하옵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섯 번째 지파인 납달리 지파와 또 일곱 번째 지파인 단 지파의 기업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두 지파가 받은 기업의 공통점은 분배받은 땅이 앞서 배분받은 지파들 땅보다 좋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납달리 경계를 보면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가 위치하고 또 남쪽으로는 스불론과 아셀이 자리하고 또 동쪽으로는 요단과 갈릴리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성읍은 단단한 성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차지하기도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들이 기업으로 받은 지역은 갈릴리 중심부이지만 분명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만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문의 표현처럼 단단한 성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차지하기 용이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분명 살아가기에 풍요로운 땅이지만 취하기 힘든 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 믿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치열해도 우리는 감당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견고한 진이 우리를 막는다 해도 우리는 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0절부터 46절은 단지파의 경계입니다. 그들이 얻은 기업은 서쪽 지중해를 접한 해안지대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유치하고 또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기업은 나중에 네셈으로 올라와 싸워 점령하여 기업을 옮기게 됩니다. 사실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사사기 18장 2절에 언급한 것처럼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강한 지역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사기에는 미가가 만든 신상을 손에 넣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실행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47절 이후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땅 분배 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될 뿐 아니라 가장 비옥한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 딤나세라를 요구합니다. 번듯한 성도 없고 또 선수 개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50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땅의 성이 아무리 단단해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은 더 큰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자리가 내 권리를 인정받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기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